안녕하세요. 저 이건호라고 하고요. 에누마라는 회사에서 아이들의 교육을 위한 누구를 만들고 있습니다. 저희 회사에서 이제 만드는 거는 특히 어린아이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요. 그 중에서도 보통 아이들도 물론이지만 뭐 장애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학교가 근무 근처에 없다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배움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재밌게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을 만들고 있습니다. 컴퓨터는 어릴 때부터 봤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락실에 게임기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동네 장난감 가게 같은 데 가보면 게임기 있고 그랬거든요. 옛날에 패미컴 그 전에 뭐 반다이에 무슨 게임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이제 컴퓨터라는 걸 인식화했던 계기는 아마 국민학교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학교 앞에 컴퓨터 가게가 생겼어요. 문방구 옆에. 삼성 컴퓨터 가게였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이제 컴퓨터 있고 모니터 있고 이게 시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아날로그 시계가. 별거 아닌데 이제 되게 신기한 거예요. 그 이 바늘이 이제 다 돌아서 이게 정각이 되면 어떻게 되나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사실 뻔한데. 이제 당연히 이제 그래서 한 시간 가까이 기다렸어요. 어떻게 되나 보려고. 뭐 당연히 이제 그때가 되니까 그냥 보통 아날로그 시계처럼 띵 하고 이제 되고 끝났는데 되게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.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길로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이제 컴퓨터 학원 좀 보내주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죠. 그때 맨 처음에 제가 만졌던 거는 IQ1000 CPC인가 GPC인가 100이었을 거예요. 그 키보드 되게 얇고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처음에 가니까 이제 키보드부터 배워야 되잖아요. 영어도 모른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대문자까지는 알죠. 소문자를 모르는데 뭔가 받아치는 거는 다 소문자야.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제일 골치 아팠던 게 대문자랑 소문자랑 그걸 매칭해가지고 이제 키보드를 치는 거였어요. 그래서 그거를 막 빨리 치는 거가 맨 처음에 이제 하려고 했던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명령어 같은 거 배워가면서 이런 거 저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. 유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말하면 만능 기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럴 때 이제 몇 번의 깨달음의 계기란 게 있었는데 그 중에 되게 중요했던 게 컴퓨터로 내가 못하는 게 없다. 사실은 다 할 수 있다. 단지 이거를 짜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거나 아니면 이게 짜도 시행하는데 뭐 몇 세 개 걸리니까 안 할 뿐인 거지 못한 건 없다라는 어느 순간 그거를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다음부터 되게 이유는 모르겠죠. 근데 자신이 생겼던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고 안 하는 거다. 얘는 다 할 수 있다. 내가 시키면. 어떻게 보면 큰 계기였던 것 같아요. 저한테. 되게 자신감 있게 뭔가를 할 수 있는. 철학이라 그러면 거창한데 그냥 우리 애를 위한 물건을 만들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하는 게 두 가지 큰 목표고요. 이제 그거가 이제 회사가 커지면 점점 이게 그 힘들지도 모르겠어요.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. 예를 들어 일반 회사에서 규칙들이 있잖아요. 암묵적인 규칙들. 그게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냥 뻥 하고 생긴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다 필요가 있었고 이유가 있었으니까 생긴 규칙들인데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났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필요했던 이유들은 되게 많이 바뀐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근데 규칙들은 그대로 가는 거죠. 뭐 예를 들어 뭐 애를 데리고 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사실 뭐 어머니들 별로 일을 안 하셨잖아요. 다 아버지들만 일했고 뭐 그러면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게 뭐 귀찮죠. 애들뿐만 아니라 사실 개를 데리고 오는 회사 요즘 많잖아요. 요즘은. 근데 예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죠. 근데 개는 드는데 왜 애는 안 되나. 다 내 반려 그 썸띵인데. 그렇죠? 옛날에 그런 규칙들이 있던 거는 사람들이 회사에 와서 일에 집중하는 게 되게 중요했고 가정과 회사가 되게 분리되고 그다음에 일하는 사람들은 남자가 많고 뭐 이런 거를 반영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가정과 회사를 크게 분리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 것 같고요. 그 실제로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분도 많고 근데 또 육아라는 게 여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. 그냥 그 부모의 문제인 거죠. 근데 이제 둘 다 이제 일을 같이 나가니 그럼 애 보는 것도 둘 다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. 이제 예상 못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. 예전에는 집에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지금 둘 다 나가야 되는데 뭔가 무슨 사고가 터져갖고 예를 들어 애가 아파갖고 뭐 어린이집 못 가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잖아요. 그런 거가
예전이랑 되게 많이 바뀐 것 같고요. 그러니까 저희가 딱히 특별한 거로 생각하지는 않아요. 그냥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못 하겠으니 그냥 내 생각해보면 이러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없으니 그냥 했던. 사실 기본 소양인 것 같아요. 뭔가 이제 컴퓨터가 어떻게 굴러갈 것이며 그걸 이해하고 사람한테 이게 한국말로 요걸 부탁하듯이 그냥 기계한테 프로그래밍으로 이걸 해줘라고 하는 게 사실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기본 소양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점에서 이제 기본적인 IT적인 소양은 그냥 해야 가져야 되는 것 같고요. 이제 그거 이상으로 진로 내지는 그런 걸로 이걸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가 재미있는 걸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. 재밌다고 하는 거는 뭔가가 잘 안 돼도 더 계속 하게 만드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별로 재미없는 거는 잘 안 되면은 그냥 아, 역시 이거는 재미없어 라고 끝이 되는데 재미가 있는데 잘 안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좀 잘 해보려고 이제 좀 덤비는 과정에서 되게 배우는 것도 많고 깨닫는 것도 많고 하거든요. IT가 되게 모두가 알아야 되는 거가 돼버리긴 했지만 이제 그 와중에서 이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가? 라는 거를 맨날은 아니어도 가끔 생각을 해보고 좋아납다 라는 결론이 나면은 별로 이제 요즘에는 좀 별로 두려움 없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옛날에는 컴퓨터를 전공해서 먹고는 살겠냐 뭐 이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는 그런 걱정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. 너무 뻔하지만 삼국지2가 일단 있고요. 되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.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한 게임이거든요. 교정할 때 막 이빨을 꼽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데 그래도 게임은 해야겠다고 이렇게 손을 물고서 이렇게 이러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한심하다는 거죠. 그 정성으로 공부를 해라 뭐 이런 말씀 하셨지만 또 우리 어머니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공부를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스라는 게임이 있어요. YS라고 쓰는 거 있는데 아 게임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해준 거였던 것 같아요. 액션도 있고 스토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 그림도 이쁘고 그 음악도 좋고 뭐 그런 되게 앞에 그 삼국지2가 딱 그때 컴퓨터라는 거가 나에게 줄 수 있는 되게 연산에 기반한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제한테 알려줬다면 이스라는 그 게임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게임이 종합 예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다양한 미디어적인 부분을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나? 라는 거를 처음에 느끼게 했던 그 물건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두 게임을 저는 인생 게임으로. 네, 아, 제가 제주도 갔다가 그 우연찮게 그 컴퓨터 보험을 가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. 뭔가 제가 옛날에 그 가지고 놀던 물건들이 막 있고 인상이 깊었는데 그런 거를 참 모아놓으니 되게 반갑더라고요. 특히나 그런 곳은 저 같은 그 딱 컴퓨터가 막 올라오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이제 아이들이랑 가서 너희들은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옛날에 이랬단다 뭐라고 하면서 되게 좋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공간인 것 같아요. 만들어주셔서 감사. 예, 너무 좋은 곳인 것 같아요.